아르헨티나 페케르만 감독은 U20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세 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네, U20 대표팀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성인 대표팀을 맡아서 독일 월드컵 8강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하베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창의적인 플레이와 또 굉장히 부드러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베스 선수를 고양 선수가 기준 선수가 굉장히 취급해주면서 잘 막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라는 거는 이런 경기에서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경기 출발했습니다. 택한 것 같습니다. 대표팀 감독 취임 이후에 4경기 2무 2패. 대표팀 마지막 승리가 지난 3월 28일이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이근호. 자, 우리 이근호. 자, 중앙에 준비해 주시죠. 이근호 크로스 가운데. 됐어요. 흘러 나왔어요. 슛! 끝까지 네. 다시 한번 꺼내냅니다. 아, 즉 기가 막힌 김진수의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근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또 한번 공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근호 선수가 K리그 올 시즌 강원FC에서 8골 9도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자 오늘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근호 선수의 전진 드리블 좋았죠. 아 크로스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 여기서 머리에 안 닿았으면 네.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친구 슈팅이 우리 한국 선수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네. 콜레벨 선수들이 패스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권창훈이 올라오면서 이근호에게 이근호 가운데로 굴려서 왔다 손흥민 드디어 터집니다. 지난 유럽 원정에서는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자 필드골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운이 달았지만은 손흥민 선수한테는 골대 향하고 있을 때는 공간에 패스를 놔준 것이 굉장히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아 굉장히 침착한 어떤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반대쪽에 동료에게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나 싶었는데요. 네. 아 확실히 본인이 자신감이 있네요.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것이 가랭이로 슛을 네. 했거든요. 상대의 가랭이의 이 공간은 정말 아메스 로드게스 네, 벽 틈에 서 있는 동료 선수 쪽을 찾아갈까요? 네. 오우 위험했어요. 옆으로 쓸고 벗어났습니다. 아메스 로드게스 A매치 60번째 출전하고 있고요. 21골 네. 집어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후리킥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 나가서도 한 팀에 한 명씩은 후리킥을 잘 쏘는 이런 네. 전문 키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스크럼이나 골키퍼가 대비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현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두 번째 코너킥. 자, 박스 안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치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헤딩!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빨리 나와야죠. 자 살겠습니다. 고요한이에요. 고요한 중앙에 손흥민 뛰어가고 있고요. 자 손흥민 빠릅니다. 오른쪽 측면 손을 잡고 있어요. 반대로 보면 좋겠는데요. 가운데로 크로스 손흥민 때려야죠. 손흥민 네. 윗그물을 때립니다. 자 한 골 넣었으니까 이 정도 뭐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뭐 좋은 슛인데 좀 더 자세가 밑으로 좀 더 쳐져서 때렸으면 좋았는데 좀 정확히 임팩트를 네.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뭐 이 정도의 크로스하고 슈팅이 이런 장면까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스리백을 쓸 수도 있고 스리백도 있고 퍼펙트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네. 전술 중에 오늘 경기 퍼펙트가 잘 되는 것은 최전방에서 공격하고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해줬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번에 왼쪽입니다. 왼쪽 직접 잘 때렸어요. 과감합니다. 자, 92년생 콤비 김진수와 손흥민 오늘 두 개씩 지금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면은 굉장히 칭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앙에 패스할 권경원 한 번에 길게 연결해 주자. 손흥민 오프사이드입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다빈손 산체스. 아, 자, 고창원.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슈팅 꿈쩍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성이 볼 잘 뺏어내고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를 바라봅니다. 손흥민 내주고 가도 되죠? 아, 손흥민 자 그대로 진행을 시키네요. 다른 선언 되지 않았고요. 지오바니 모레노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타겟이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쉽게 우리 동료한테 내주고 중앙이나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네.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채웠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좀 약간 항변인데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아길라르
반대편 모레노 쪽 모레노 모레노 위험해요. 뜹니다. 아 위험했어요. 지금 모레노 선수가 뒷공간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우리 권경원 선수 장윤 네. 선수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뷔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철순 선수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갔고 모레노 선수에게 일단 슈팅까지 허용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 모레노. 자, 오늘 하여튼 모레노 선수가 최전방부터 아, 수비 전화했을 때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김진수의 크로스! 자, 이근호! 짠! 아쉽네요. 김진수와 이근호의 합작품. 자, 이근호 선수 오늘 이근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근호 선수가 네. 아 굉장히 아쉽네요. 살짝 뒤로 가면서 헤딩을 했어요. 그렇죠. 이근호 선수가 나이도 있지만은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축구 팬들이 아쉬워하고 보지 못해서 그 답답했던 부분들을 많이 아쉬워요. 다음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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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최철순의 패스 이근호의 마무리 하지만 골키퍼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야 이근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네. 전북현대에서 공을 맞추고 있는 선수들이 자, 전환해야죠. 장현수의 전진 패스 권창훈 고요한 오른쪽 최철순 헤딩 그렇죠. 이근호 슛! 이근호 아쉽네요. 최철순과 이근호 그야말로 작품 같은 공격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아 이근호 선수가 슈팅하는 지금, 장면에서 지금 발목이 조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하메스는 좀 매너가 없네요. 자 이근호 선수를 계속해서 잡아채고 네. 있는 하메스인데요. 마음이 급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자, 하메스 선수가 코너킥 하라고 할 때마다 국내 팬들이 굉장히 환호를 해줬는데 이 장면 하나가 좀 팬을 많이 잃을 것 같고 지금 슈팅 이후에 좀 밟히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밟혔거든요. 발목을 좀 네. 밟혔네요. 대각선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재성이 맡고 있습니다. 이재성 네. 끌어냅니다. 뺏어내고 손흥민 역습 손흥민 넘어집니다. 파울이죠. 이재성이 정말 모기처럼 뺏어냈고 손흥민 선수가 파울까지 당합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전반 11분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1-0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콜롬비아 화면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 가운데 네. 사파타 패스미스 권창훈이 끌어냈고 원터치 좋아요. 원터치 좋아요. 가운데 치고 올라가는 권창훈 권창훈 골키퍼 정면 힘든 그런 수비죠. 이재성 지금 깊었는데요. 파울이 깊었는데요. 아길라르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에워싸서 이걸 필요는 없죠. 자 일단 주장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서 일단 좀 막아주고 있고 자 프렌들리 매치입니다. 친선 경기에서 물론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네. 자 좀 과열되는 상황을 좀 막아야겠어요. 일단 기성용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뜯어 말렸고요. 약간 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친 경기가 되면은 서로 약간 흥분된 모습들이 전반 막판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조금은 강한 태클을 했었던 아길라르입니다. 이런 페이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대표팀 선수의 컨디션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프리킥부터 네. 잘 막아내야 합니다. 키커 갈 길이 멀어요. 오른발 직접 김순규 네. 김순규가 잘 잡아냅니다. 자 하메스가 차지 않았고 네. 15분 손흥민 뛰어줍니다. 날카롭게 자 왔다 가운데 잡아내고 슛! 오른쪽 막혔네요. 자 권창훈은 왼발 제대로 걸렸는데 자 수비수들이 너무 많았나요? 살짝 빗나갑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그리고 권창훈의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표팀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뺏어냈어요. 짧게 줍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최철순 올라갑니다. 찔러서 손흥민 쪽 손흥민 손흥민 모처럼만의 멀티골입니다.
오롯이, 네, 오롯이 공격수의 슈팅력으로 만들어낸 아주 위협적인 그런 득점이었어요. 자,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데뷔팀에서 득점을 못하면서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컸을 텐데, 네, 오늘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골이 또 나왔습니다. 올해 경기 60분 손흥민 선수의 골. 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잡고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야, 슈팅 타이밍이 반박자 빨랐습니다. 잘 잡아놓고 치자마자 슈팅하는, 네, 자, 에이스 밀란의 수비수 사파타를 앞에 놓고 아주 과감한 슈팅 골까지 만들어냈고요. 네. 자, 슈팅 감독의 미소가 조금씩 커집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자, 우리의 진영입니다. 골을 넣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 지금. 자, 기성용, 네, 선수가. 자, 지금 얼굴 안 건드렸는데 얼굴을 감싸주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충돌은 좋진 않습니다. 하메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네. 콜롬비아가 대한민국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대0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누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좀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기성용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히스 주심. 한 손을 든 손흥민. 손흥민 버럭킥 헤딩 떨궈 놓고 왼발 김진수. 시원합니다. 자, 대표팀이 이런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하메스 뛰어줍니다. 깊숙하게. 아, 높이에, 네, 당했네요. 자, 세트피스에서 결국 실점하는 대한민국. 네, 사파타 선수의 골이 나왔고요. 안중환 의원이 예고를 했네요. 네. 그 맨투맨을 뒤에서 들어오는 수비를 마크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네, 지금 얘기했는데 아쉽게 실점으로 이어졌네요. 자, 완벽하게 놓쳤고. 그러니까 지역방으로 쓰는 위치의 선수 말고 신장이 상대가 높은 선수는 1대1로 붙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전 34분 하메스 로드리게스 피킥! 오! 옆으로 하메스 로드리게스 위협적입니다. 네, 뭐 명불허전의 왼발 오늘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비벽을 넘기면서 골문 안쪽으로 이 떨어뜨리는, 아, 굉장히 절묘한 킥이 나왔어요. 자, 이제 대표팀도 조금의 교체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칼로스 산체스 짧게 줍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쪽 아길라. 아, 돌아서기 하면 안 되죠. 콜롬비아 선수들 한 번에 돌아서기 해주면 슈팅까지 연결됩니다. 염기훈 선수는 뭐 대표팀의 만평이 그라운드에 투입됐습니다. 네. 염기훈, 아, 여유 있게 빠져 나옵니다. 자, 크로스 좋은 염기훈. 좋은 볼. 아, 네. 와, 염기훈의 크로스. 네. 왼발 슈팅. 수원 삼성의 OBYB입니다. 네, 권창훈과 염기훈의 아주 멋진 조화였어요.